185,75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의 테마는 코로나19 조류 독감 이중항체 금연 바이오시밀러 독감 탈모 나파모 스타트 치매 백신 제약 슬래시 바이오이 가 있습니다. 종근당 은는 동사는 2013년 11월 2일을 분할 기준일로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종근당 홀딩스와 의약품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신설회사인 종근당으로 인적 분할되어 설립됨. 2013년 12월 6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함. 신약 및 계량신약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우수한 개발 능력을 보유. 연간 매출액 대비 10%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며 표적항암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신약개발 임상 진행 중. 기업 개요 대시 2013년 11월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주 종근당 홀딩스와 의약품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신설회사인 동사로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 동사의 주요 제품은 완제 및 원료의약품으로 고혈압 치료제인 딜라트렌,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로,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등이 있음. 대시 신약 및 계량신약과 제네릭 개발에 투자를 지속하여 계량신약인 듀비메트와 칸타베리 임상 3상을 완료하고 출시되었으며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진행 중에 있음. 재무 대시 COVID-19 영향에도 K-캡, 프롤리아주, 자누비아 등 기존 품목 매출 확대와 리피로우젯 및 리록시아 신규 제품 매출 반영으로 국내 및 일본 시장에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원가율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에도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타수지 저하와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주요 제품 매출 확대 및 신규 제품 매출 본격 반영, 폐렴구균 백신 등의 매출 회복과 희귀질환 및 COVID-19 신약 개발, COVID-19 항원 진단 키트 판매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종근당의 시가총액은 1조 68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종근당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12위입니다. 종근당의 상장 주식수는 1198만 8038주입니다. 종근당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종근당의 퍼은 23.68배이고 추정 퍼은 1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9.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9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762원이고 추정 EPS는 6,26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5배, 48,20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18,182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46번지억 원, 1239억 원, 94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30번지억 원, 904억 원, 424억 원입니다. 종근당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4번지 99%이고 유보율은 1989.9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근당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9,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9,2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만 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근당의 종가는 89,100원이며 주가가 종근당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의 종가는 89,100원이며 주가가 종근당의 24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종근당은 는 거래량 12,68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33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북증권에서 2,002주, 키움증권에서 1,94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82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04주, 삼성에서 91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502주, 다이와에서 2,13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679주, 키움증권에서 1,312주, NH투자증권에서 900만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600일 흔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9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종근당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